자, 담배 그냥 한 서너 모금 깔고 왔어요. 태음이가 잔소리해서 조금만 피라고. 오래오래 해로해이지, 태음이랑. 태음이도 나중에 큰 부자 될 거야. 들리냐, 혜우마? 나중에 큰 부자 될 거야. 너도 한 10년 걸리겠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래, 믿어라. 오죽하면 내 채널에 맨 위에 메인 타이틀에 하도 교주 같다는 이야기를 내가 적었겠냐. 하도 남들이 교주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자, 벌써 6분이 지났어요. 그죠?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죠. 아, 담배 피는 한 2분 사이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1조 프로젝트에 다 도전했잖아. 자, 심심하니까 그냥 뭐 놀면 뭐합니까? 그냥 방송이나 지나간 방송이라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임 남아있는 1시간 반 동안 심심하니까 삼성전자 한번 틀어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46만 8천 원이라고 떠든 놈! 그놈 어디 갔어? 왜 나타나질 않는 거야? 자료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틀게요. 심심하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런 방송 못 들어. 자, 2020년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아, 연일 이렇게 좀 비가 계속 와가지고요. 오늘도 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7월 달에 종합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해서 이제 다음 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 달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자 잠깐만요. 자 올라갔다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지받고 계속 힘을 써줘야 돼. 힘못 써주면 얘 밀려요. 이제 조심하십시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 상승장은요. 대세 상승장의 종합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불안의 벽을 타고 계속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의 흐름인데요. 이제 8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달, 이제 바로 내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최대의 고민거리죠. 얼마까지 주가를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아, 이거 이런 표현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고, 아, 이건 아니죠. 근데 뭐, 일단 뭐, 그 리포트를 쓴 사람이 이미 뭐, 동영상하고 리포트 자료를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낀 것대로, 그 리포트를 본 거, 아, 그 느낀 것대로 이야기하면 그놈 또한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 둘중 하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식시장에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자신이 없으니까 리포트를 썼다가 동영상까지 녹음을 했다가 클릭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식 초보잔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시총 1위거든요. 그 리포트를 제가 그 자료를 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리포트를 읽는 도중에 보니까 동영상하고, 뭐, 동영상이 뭐 그냥, 아유, 뭐 클릭률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그 회원 수는 유튜브 그 구독자는 뭐채 100명도 안 되는데 최대로 링크율이 높은 거예요. 어제 제가 봤을 때 오전에 봤을 때가 앉아가지고 클릭 숫자가 6천인가 아무튼 뭐 7천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 그 다음에 막 3만, 6만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거 순간 클릭률이죠. 자, 이렇게 유튜버들이 자기 유튜버 활동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클릭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포터를 뭐 만들어 가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포스트를 쓴 거죠. 그런 리포트를 쓰면서 한다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목표가가 46만 8천 원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을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막 그냥 클릭률이 막 높아지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6만을 클릭률이 6만이 터졌더라고요. 구독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야, 이게, 저도 유튜버를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어라고 동영상 녹음하고, 방송하고, 이 지랄 떨어봐야,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저렇게 쳐야지. 저 삼성전자 이슈 하나 갖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흔들어 대키면 그리고서 클릭 유도를 하고 너무 많이 터져버리고 자신 없고 댓글에 막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막 많으니까 그 장담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후폭풍이 무서웠는지 동영상을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계정까지 없애버렸더만요.
그거를 제가 좀 리포트를 제가 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복사를 못했어요. 자, 저런 식으로 개인 영업을 하고 장난을 치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튜버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동학개미 운동에 뭐 참여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열광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기억하는 금액이 정확히 46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46만 8천 원,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목표가를 제시를 하길래 이 사람은 뭔가. 그리고서 의구심을 갖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뭐 주식을 얼마나 했는지는 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뭐 방송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렸고 계정 자체를 비공개를 해놔가지고 그 사람 그 유튜버 제가 찾지도 지금 못하겠는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주식 갖고 장난치지 마라. 주식 갖고 개미들 피눈물 뽑아 먹으려고 엉뚱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거 같은 거 제공하지 마라. 제공하려고 하면 뭔가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가. 저는 뭐 목표가 50만 원뭐 이러면은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목표가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시원스럽게 삼성전자 50만 원까지 간다. 대한민국 시총 1위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통일하고 먼 미래까지 쳐다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뭐 PER이라고 있죠. 퍼의 개념을 따져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을 따져도 그렇고 네임밸류를 따져도 그렇고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다. 삼성전자가 1992년도인가요? 몇백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6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먼 미래에 주가를 예측을 해본 결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자기 후대에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용이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외력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우리가 재벌 경영을 굉장히 문제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기업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 이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겠다. 뭐 이런 한참 뭐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기업은 작지만 여섯 일곱 개를 운영해 본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삼성 이재용의 굴욕은 저는 그 굴욕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정권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그때는 내가 그런 전략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요.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올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전략적인 선택이 이게 전략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경영인은요, 내 책임이 없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전문 경영인을 갖다 집어넣고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약속한 것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저는 그때가 최고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거대한 부를 만드는 거는요, 대통령도 하늘이 만들어줘야 되듯이, 이 대한민국 시총 1위를 이끌어 나가는 이 기업은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이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대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잠깐 시황 분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 계속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야 돼요. 강하지 못하면 밀릴 것이다라고 예측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누적적으로 힘이 하방 압력으로 쏠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책임감. 이거는요. 책에서 배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전문 경영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타고나야 되는데, 이거를 후속적인 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그 기업의 오너가 될 수가 없다. 밥그릇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밥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돈 버는 능력은요, 타고나는 겁니다. 돈 버는 능력을, 지식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 경영인은 그 밥그릇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 노는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지 않다. 자, 그러는 상황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를 46만 8천 원을 정확히 천원 단위까지 제시를 하길래 이 사람은 뭐지? 그러고서 제가 봤더니 구독자도 뭐채 100명도 안 되고. 근데 클릭률은 막 몇천 회가 넘어요. 그리고서 그 리포트를 보고 동영상을 보는 도중에 그게 만 이만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순간 링크가, 이 클릭률이. 그러면서 제가 6만까지 찍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더 복사를 하려고 새로 고침을 딱 누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자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두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장난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뭔가 그래도 뭐 확실한 지식을 갖고 뜻을 갖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을 녹음한 것 같은데, 워낙 뭐 댓글이 뭐 그냥 막 수, 막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는 아니었고요. 막 수백 개가 막 달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막 흥분했겠죠. 야, 이거 내 유튜브 이거 터지는구나. 그랬다가 이제 뭔가 댓글에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서, 리포트를 없애버리고 동영상 녹음한 거를 삭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6만 8천 원, 이렇게 정확히 천 원 단위까지 제시를 하길래, 아, 이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이거 뭐지? 뭐, 어떻게 삼성전자를 목표가로 46만 8천 원을 제공을 하지? 무슨 근거로?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길래? 그러고서 제가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하죠. 클릭률이 몇천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봐서 보다가 보니까 막 그냥 6만 회가 막 넘더라고요. 클릭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거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차라리, 아, 좀 이렇게 작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46만 8천원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길래, 그냥 제가 그냥 삼성전자 목표가 50만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뭐 10만 단위 뭐 이러니까, 아, 그냥 저 사람 꿈인가 보다 이러고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만 8천원 이래가지고 딱 찍었길래, 야, 천원 단위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지? 이러고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차라리 그냥 50만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46만 8천원보다 47만 1680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50만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54만 1440원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전문가인 포스를 갖다가 내가 뭐 5택 10택까지 잡아낸다, 최고 고점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46만 8천원 이라고 하지 말고 뭐 47만 1680원 이라든가 아니면 54만 1440원 이라든가 뭐 이렇게 목표가를 제공을 하면, 야, 뭐 그러면은 뭐 클릭률이 뭐 한 10만 넘어가겠네. 그냥 곧장 그냥 10만 넘어가다가 한 며칠 놔두면 클릭률이 막 100만까지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참, 이거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이건 뭐, 이건 나보다 더한 것 같아. 뭐 사기꾼 아니면 뭐 미친놈 둘 중 안에 하나인데. 참,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사리조사욕에 눈이 멀어서 말이야, 주가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그 전에도 저희 카페에서도 뭐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제2의 IMF,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누차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는 상방이다.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8월 25일 2시 19분, 2시 19분, 긴급 분석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제 요기 구간이죠, 요기 구간. 요기 구간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밀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판을 돌린 거예요. 여기에서 판을 돌린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 선물 매수 땡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물 매수 땡기는 사람은요, 요 구간에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이거 급락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후장에 2시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2시 20분이 다 돼가면서 주가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오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할 수도 있는 중대고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제가 댓글 썼어요. 강하게 재반락을 시키고 있다. 조금 아까 요 위에 댓글 쓰는 거 보이시죠? 강하게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재반락을 시키고 있다라고 제가 댓글로 적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중대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런 중대 구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상방 하방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대응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늦게 들어가서 적게 먹더라도. 자, 이걸 굉장히 잘하는 애가 우리 카페의 큰손아예요, 큰손아. 쟤는요, 옛날에 나랑 전업 투자를 2년 정도, 2년 반인가 3년 동안, 뭐, 아무튼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할 때, 야, 들어가! 그래도 쟤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리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건 무조건 하방이야. 그러면 방법론은 무조건 여기서 주가를 돌려야 돼. 적극적으로. 라고 방송을 하면 확인하고 들어가요. 확인하고. 얘는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백전 백승해요. 그렇게, 한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추세를 일단 한번 돌려놓기는 했는데, 돌려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뚫고 올라갔다가, 아니면 근저가까지 갔다가,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고, 뭐, 지지부진 이러고, 지지고 볶다가, 또 다시 한번 살짝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밀리면, 이제 시간이 한 40분 흘러갈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30분, 40분 흘러다가 그냥 그 상태로 끝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러면 거의 3시 20분이 돼갈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지금 돌파를 못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세를 돌렸는데 더 이상 주가를 방어를 못하면 얘가 또 하방 압박이 오면 얘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든가 그러면서 이제 장이 끝나갈 것이다. 뭐, 요 상태에서 그냥 끝날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장의 시황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내일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막바지에 얼마까지 쳐야 되냐? 자, 여기서 더 이상 추세가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치고 올라가서 68을 돌파를 하면, 그러고서 막바지에 한번 힘을 써준다면 2371 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막바지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분, 3시로 따지면은 뭐한 30,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3시 20분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한 50분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잠시 2300, 요 고점 68, 67을 근저가에서 한번 때려 맞고 밀리거나, 잠시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거나,
그랬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뚫고 올라가서 2300, 오늘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막바지에 2371 때까지는 상방을 치겠다라는 의지를 엮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에요. 이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반등권을 계속 상방을, 이때 여기서 주가가 돌렸거든요. 돌렸다는 건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알고 있을까요? 작전 세력들이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을.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걸 걔네들은 다 꾼들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돌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밀어야 돼.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밀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는. 너의 의도를 내가 지금 눈치를 이미 깠으니 내가 살기 위해선 너를 죽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리고 앉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여기서부터 하락장으로 추세를 꺾어야 돼요, 막. 꺾지 않으면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 그래서 지금 시간 후로 잘 보세요, 또. 지금 시간 후로.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아무 구간이나 아무 생각 없이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갖고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제 예측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저 사람은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예측하는 게 자꾸 맞아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밀어야 돼,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두고 보자고요. 자, 지금 이게 종합주가니까 이렇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머리통 깨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게 돈이 얼만데, 선물 매도 때리고 풋옵션 매수 때린 사람은 돈이 얼만데, 여기서. 자, 선물 매수, 풀옵션 매수 땡긴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기서 지체거리면 하다가 얘한 방에 빵 하고 깨진다니까. 그래서 한 방에 뚫고 올라가야 돼. 지금은 찔끔찔끔 방어 해가지고는 이거 대책이 없어요. 쭉쭉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쭉쭉. 그래서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내가 너한테 안진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뒷심이 없으면 꺾이는 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이런 거를 알아야, 아, 상승장에도 배팅을 해야 되겠다. 많이 먹어요, 지금 시간이면.
선물 한 개에 몇십만 원은 거저 주워 먹은 거예요, 이 시간 안에. 그러니 뭐 옵션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죠? 또 급등을 했잖아요, 종합주가가.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 2020년도 2월 26일 날인데요. 자,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S&P 그러니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 이 포스트를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 날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수익률 공개해서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매수 추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뭐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경제 그때는 뭐 경제 대공황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 제2의 IMF, 외환위기 뭐 이런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첫 번째가 딱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정치 쪽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이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이미 나이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낼 모레면 60이기 때문에, 그냥 놈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권 쪽에서 빌붙어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 이거는 뭐 좌파든 우파든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색깔을 갖고 전문적으로 그런 유튜브 방송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구독자가 많고 그러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유튜버가 이건 뭐 2016년도 이전서부터 경제 대공황이 온다, 불황이 온다, IMF가 온다 이러고서 방송을 하면서 지금 2000 제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인데 그러면 벌써 지금 2020 올해가 2020년도죠.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그러면 최하 6년 이상 그거 갖고 밥벌이를 하고 개미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한두 달 분석이 틀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2016년도 제가 이 자료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 갖고 도전을 한 날이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워낙 뭐 대공황이 온다,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님, 이 대공황이 온다는, 아, 그때는 대공황이라는 얘기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요새 와서 이제 대공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제2의 IMF가 온다는데 이번에 대박 주식 시리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미친놈들, 그건 미친놈들이 아니고 그런 놈들은 사기꾼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책에서 배운 지식하고 실전하고 틀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지금 요 자료가 지금 지나갔는데 자 요겁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입니다. 제가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대공황이 4년, 5년이 지나야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너희들 내 얘기 듣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쓰레기 지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경제 대공황이 오든 블랙스완이 오든 퍼펙트 스톰이 오든 IMF가 오든 내가 최고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내가 대공황이 온다, IMF가 온다라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때다.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 그랬더니 뭐 유명한 대학 교수라나? 그리고 유명한 아무튼 다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런 방송을 계속 누적적으로 그런 자료를 지금 자그마치 지금까지도 6년 동안 뭐그 이전서부터 올렸으니까 벌써 10년일 겁니다.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자그마치 한달두 달을 틀려도 우리 같은 경우 난리가 나는데 5년, 6년씩 그런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가 그렇게도 많아. 클릭률도 그렇게 많고. 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러면 그런 방송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방송을 듣고 앉아가지고 돈을 배팅을 했다, 이게. 아니면 그런 방송을 듣고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투자를 안한 사람들의 재산을 못 벌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남의 방송 그냥 끄집어 땡겨서 짜짓기 하고 그런 사람들 지천이죠. 90%가 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22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뭐 증권사서부터 뭐 아무튼 뭐 책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책 쓰는 사람들 불러다가 너도 나도 유튜버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 방송에서 부르고 저 방송에서 부르고 그러면서 클릭률 유도하고 뭐 이러는 이렇게 뭐 유튜버가 지금 유튜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종합주가 상방이 열려 있다. 아니 지금 다 열려져 있는 구간에서 열려져 있다는 얘기를 어떤 미친놈은 못합니까? 아니 이미 상방이 다 뚫려져 있는데 이미 다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상방이 그럼 뻥하게 뚫렸지. 그 위에 뭐가 있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저희 카페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는 매일 방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끝까지 홀딩해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도 지금 제 구독자가 800명도 안 돼요. 자, 그 분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이고요. 자,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달에도 저희는 매달 자, 잠시 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추세는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종합 주가가 이제 39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오늘 올라가려고 하면 장마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2377을 돌파를 하고 다시 주가가 밀려서 조정이 끝나고 막바지 한번더 다시 치고 올라가서 2367을 돌파를 하면 2368을 찍겠다는 거거든요. 호가창을.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은 추세를 더 힘으로 밀어서 상방으로 2372를 찍느냐.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이렇게 막 밀리는 것 같아도 지금 올라오죠? 그죠? 한번 지켜보십시오. 공시를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공시를 합니다. 매달 18일 날인데요. 이 배당금 공시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 광성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 카페의 회원들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자, 이 자료 보면은요. 이때 날짜가 2020년도 4월 17일입니다. 자, 코스피 1860, 1890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제 이때가 이제 4월 17일인데 급락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온다. 이번 급락장에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이전의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아니다.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상승장을 거론했습니다. 2020년도 4월 17일 날 종합주가 1800.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건 S&P입니다. S&P. S&P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1860, 1893을 돌파한다. 자,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켜놓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날짜가 이 댓글은요. 절대 못 쓰기입니다. 4월 17일 날이에요.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리고 종합주가 1997서부터 2002, 그러니까 2000까지 상승세를 탈 구간이지만 이번 주는 절대 아니다. 자, 종합주가 1810포인트를 무너지지 않으면 조정이 와도 상승 구간을 계속 탈 구간이다. 자, 수요일 날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1975에서 2000까지 강력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이미 4월 17일 날 내려드렸습니다. 4월 17일 날 종합주가가 최하 바닥을 찍는 그런 구간이죠.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자, 코스피 이제 분석대로 움직인다. 요게 아까 제그 글인데. 이건 다돈 내고 저희 카페에 후원금 내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 반등이 오려고 그러면요. 1차 2200, 2200.7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 종가상 2168, 6월 11일 날입니다. 6월 11일 날이면은요. 아이고, 귀 아파. 난 떠들란다. 나 헤엄이 왔으니까 나무 이야기 잠시 할게.
오늘은 국민기업 관성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1000%의 수익을 기대하듯이 현물 투자를 해서 1000%, 그 다음에 심지어는 2000, 3000%까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산품이 뭐 예를 들어가 이런 방송이니까 꼭 보라이 알았지? 자, 막바지에 지금 45분인데 한번 시간 되면 마지막에 한번 15분 안에 가가지고 혜리야, 너 직장 생활하냐? 형이 기억을 못하겠다, 이제. 나갔나 보다. 큰손이가 실버파 3개 샀고, 그리고 쓴다가 하나 샀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 832가 하나 샀고, 내가 4개 샀고, 뭐 그거 뭐100% 먹자고 샀겠냐? 그냥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지. 세상이 디비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실버바가 골드바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뭐 따블 먹자고 그거 살 놈은 아니야. 그지? 그지, 해엄아? 그돈 갖고 주식 투자하지. 아까 저기 뭐야, 해리가 방송 가끔마다 아마 지금 몇년 만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걔 카페 방송하니까 잽싸게 들어왔는데, 그냥 아까제 방송 몇편딱 듣더니 그냥 실버파 두개딱 사줬냐. 빠르다니까 해리가 아마 나한테 주식 교육 받아서 독립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야. 벌써 한 6, 7년 된것 같다. 해리가 나 찾아온 지가.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해리가 좀 부유한 편은 아니었었어. 그런데 어느 날돈 버는 교육을 좀 가르쳐 달래. 돈 버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주식 재무차트 교육을 가르쳤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한 거야. 배웠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추천주 본인이 다 고르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뭐 남한테 뭐손 벌릴 정도로 주식 몰라가지고 남한테 물어보고 다닐 정도는 아니고, 아마 주식 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식이 쌓여 있을 거야. 돈 많이 벌었어, 걔.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는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 언제 여기 그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와서 한참 수익률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
자, 요때가 초창기 때야, 초창기 때. 요때가 초창기야. 수익률 올릴 때. 그 후로 자료가 이제 혼자서 이제 독립했으니까 여기 모으면 나오지. 대리연님 상한가 해가지고 2018년도 110%. 많이 벌었을 거야. 자, 막바지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결국은 못 치네.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해리가 형을 잊지 않고 오늘 방송 들어왔네. 오늘 쉬는 날인가 봐. 자, 코스닥처럼 좀 시원스럽게 가면 얼마나 좋냐, 그지?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근데 얘는 지지부진,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러지, 그지? 자, 그러는 이유가 있어. 얘는 흔드는 애들이 많어. 이 코스피라는 종목은 흔드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흔드는 애들이 없어. 별로.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뭐 오늘 별볼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유, 나도 야 힘들다야. 아, 아침서부터 여태까지 엉덩이에서 의자 땡겨 밥 먹은 시간, 밥 먹는 시간 한번 엉덩이 떼었고, 조금 아까 담배 필때또한번 뛰었고, 그리고서 지금 벌써 6시간째다. 아, 지치고 힘들다야. 아, 요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 오케이, 좀 쉴랜다. 아침 새벽 3시서부터 여태까지 12시간 동안 풀이네. 아우. 그래야 알았어.